남편 장성택이 처형당한 뒤 수청설까지 돌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무려 6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김경희의 건재를 공개한 북한의 속내가 뭔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 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사진에는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사이에 검은 한복을 입은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보입니다. 김 위원장과 불과 두 자리 떨어진 위치입니다. 김경희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남편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처형당한 지 6년여 만입니다.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절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숙청설까지 돌았던 김경희가 다시 전면에 나선 건 북한이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백두혈통의 내적 단합을 과시하고 대외적인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을 확고히 함으로써 전면 대결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TV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호칭도 없이 거론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왔을 때 나도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애초에 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